오늘은 뭐 하실 거냐면 두 분 파트너시니까 그 전위 위치 잡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그냥 전위 위치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가운데에서 있으시죠. 가운데 있으면은 일로 가는 공도 못 받고 일로 가는 공도 못 받고 다 못 받아요. 가운데 있으면 뭐 안 되고 다 받으려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팀 파트너가 뒤에서 스매싱을 때리면 전위는 직선에 붙어주는 거예요. 직선에서 직선 드라이브를 봐주고 단 상대가 대각 커트를 쳤을 때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범위까지. 그래서 그 전위 위치를 개인마다 잡아볼 거예요. 그 자기만의 전위 위치를. 자, 첫 번째는 자 여기서 올리면 때리겠죠? 그럼 직선 봐주면서 직선 드라이브 때리는 거예요. 푸시할 거예요. 직선만 보시면 돼요. 네. 하나, 둘. 이걸 잡으셔야 돼요. 더 오셔야 돼요. 과감하게. 이만큼 오세요. 전위. 네, 전위 위치를 더 왼쪽으로 옮기세요. 자, 다시 여기 있다가. 자, 이쪽으로 공이 오면 붙으세요. 하! 이거 잡아야 돼요. 라운드로. 다시. 하나, 둘. 그렇죠. 자, 무조건 일로 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예측하세요. 하! 그렇죠. 다시. 하나, 둘. 안 돼요. 늦어요. 알고 있는데 붙잡으면 안 되죠. 자, 확실하게 잡아주고 직선 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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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준비. 직선 보고. 하. 하. 오케이. 다시. 준비. 그렇죠.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자, 직선밖에 없다. 하. 하. 오케이. 다시 준비. 하나, 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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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이번에는 똑같이 직선으로 오는데 제가 대각 코트 할 거예요. 그럼 따라가서 헤어핀이나 푸시 하시면 돼요. 하나, 둘. 하. 헤어핀. 그렇죠. 헤어핀 넣고 거기 보면 돼요. 여기 보면 돼요. 하나, 둘. 그렇죠. 그렇죠. 하나, 둘. 놓고, 붙으면, 놓고, 나이스. 이렇게 공격 만들면 돼요. 하나, 둘. 나이스. 지금 코스가 좋았어요. 제가 대각을 못 들죠? 이런 게 직선밖에 없는 공이에요. 이런 걸 예측해서 들어오면 좋아요. 다시. 직선 봐주고. 오케이. 침착하게 여유 있게. 하나, 둘. 허. 자, 힘들어가면 안 돼요. 헤어핀 정교하게. 준비. 하나, 둘. 그렇죠. 다시. 하나, 둘, 직선 보고. 까비, 푸시. 하나, 둘. 그렇죠. 준비. 가야 돼. 까비. 자, 스매싱이 좀 높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만 가면 돼요. 파트너가 스매싱만 잘 때려주면 충분히 가요. 나이스. 하나, 둘. 나이스. 하나, 둘. 나이스. 준비. 라스트 하나. 오케이. 역할 교대할게요. 나이스. 자, 이번에 대각 커트입니다. 똑같이 직선에 있다가 공 보고.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그렇죠.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겠죠? 보고 딱 봤다가. 하나, 둘. 자. 오케이. 들고.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 그렇죠. 이런 거 푸시해도 되겠죠? 하나, 둘. 나이스. 하나, 둘. 나이스. 직선 붙어주고. 공 오면.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다시. 원래 위치로. 자, 공 올라오면 붙어주고. 나오면 헤어핀. 나이스. 하나, 둘. 나이스. 하나, 둘.
오케이. 자, 준비. 하나, 둘, 하! 하! 오케이, 굿샷. 하나, 둘, 하! 하! 오케이. 하! 나이스. 직선 붙어주고, 다시. 두 개 집중. 하나, 둘, 하! 오케이. 자, 복식 헤어핀은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드라이브인지 헤어핀인지 모르게 위에서 놔야 돼, 위에서. 이거는 단식 헤어핀이에요. 어! 그렇죠. 오케이. 다시 교대할게요. 자, 이제 랜덤이에요. 잘 보시고. 하나, 둘, 어! 나이스.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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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네. 똑같아요. 상체 너무 구부리지 마세요. 피고 있으세요. 하나, 둘, 하, 하. 지금도 상체 구부리고 있어요. 이러고 치잖아요. 들어야죠. 과감하게 피세요, 상체. 그렇죠. 오케이. 네. 오케이. 준비. 하나, 둘. 아, 나이스. 예측 좋아요. 그렇게 직선에 붙어주는 거예요. 까비. 직선에 붙어주고. 아, 나이스. 직선에 붙어주고. 그렇죠. 그거, 아이고, 이거. 힘들어왔어.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직선 붙어주고. 잡아! 잡아! 오케이. 다시 직선 붙어주고. 허! 까비. 하나, 둘, 허! 어우, 굿샷. 이게 정석. 하나, 둘, 어우, 나이스. 하나, 둘, 허! 허! 나이스. 붙어주고, 허! 허! 준비. 허! 허! 나이스. 자, 세 개 집중해서. 오케이. 하나, 둘, 허! 까비, 집중. 하나, 둘. 나이스. 교대하실게요. 자, 준비, 랜덤입니다. 하나, 둘, 허! 허! 그렇죠, 나이스. 직선 붙어주고, 허! 나이스, 준비. 하나, 둘, 허! 오, 나이스. 위치 좋아요. 지금 전 위치 좋아요. 아! 아! 하나, 둘, 하! 나이스. 하나, 둘, 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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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렸어요. 하나, 둘. 어, 까비. 나이스, 나이스. 허. 까비. 집중. 하나, 둘. 오케이. 좀 더 직선 과감하게 붙어주세요. 하나, 둘. 자, 어, 좋은데, 좋은데. 이렇게 너무 붙어버리면 대각 커트를 못 가요. 그래서 약간 뒤에서 보고서 직선 잡아주고 커트면 그대로 앞으로 따라가고. 자, 준비. 하나, 둘. 하! 나이스. 하나, 둘, 하! 그렇죠, 그렇죠. 하나, 둘, 하! 하! 나이스.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하! 하! 나이스. 준비. 하나, 둘, 하! 나이스. 자, 두 개 준비. 하나, 둘, 하! 나이스. 자, 전 위치 잘 보고. 에이,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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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 오케이. 자, 조금 더 팁을 드릴게요. 상대가 그 수비 자세가 중요해요. 상대가 여기서 봤죠? 일반적으로 백핸드를 많이 주면은
직선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초심자가 많이 그러는데 아예 작정하고 커트를 하고 싶으면 대각 커트 하고 싶으면 아예 작정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꺾으려고. 그런 모션을 보고 미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상대 수비 모션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대가 올렸는데 공이 짧아요. 그러면은 우익팀 스매싱이 세겠죠. 그럼 아무래도 받기 급급해서 직선으로밖에 안 와요. 그럼 전이는 더 과감하게 여기만 봐주시고 그런 식으로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는 게 맞아요. 근데 또 여기만 그렇지 만약에 여기일 때는 수비수가 꺾기도 편하고 직선으로 하기도 편하죠. 그러면 조금 더 가운데 있어주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틀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상대가 백핸들 지면 직선이고 포핸들 지면은 대각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좀 더 붙어주는 거예요. 더 쉽게 상대의 예측할 수 있으니까 어디를 칠지. 여긴 좀 어려우니까 약간 가운데 좀 더 붙어주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수비 모션도 봐야 되고 그리고 상대의 스타일도 봐야 돼요. 상대가 뭐 어떤 식으로 수비를 하는지 그런 것도 보면서 그런 게 다 플러스가 돼서 전위 위치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직선만 잡아줘도 게임할 때 진짜 쉬울 거예요.